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습니다. 작년에 코스피가 3,000선을 돌파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에는 조금 미치지 못했지만 거의 최고가로 마감을 했고요. 또 계속해서 외치셨던 삼성전자도 8만 원 선에 안착을 했습니다. 올해 첫 거래일 전체적인 흐름 어떻게 예상하실까요? 네, 오늘 그첫 거래이고 새해를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연간 차트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차트 보시면은 저희 시장이 이제 80년도 시작해가지고 첫 번째 바닥이 93.14 바닥이었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고가는 1145.66이 되었습니다. 1994년. 그리고 나서 조금 조정을 받아가지고 98년도에 277.37 바닥에서 작년에 고가로 마감이 되어 2878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 그 처음에 93.14 바닥에서 94년도 1145.66까지 올라간 이걸 계산해 보시면은 목표치가 두 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 목표치는 2198.18이고 이건 달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시장이 이제 폭등을 했을 경우에 목표치가 14092.08이 나옵니다. 이거는 뭐 굉장히 오랜 기간이 지난 이후에 달성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장기 목표치를 꼭 기억해 주셔야 할 지표가 될 지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98년도 277.37 이 바닥에서 첫 번째 상승한 게 99년도 1052.59포인트입니다. 이걸 가지고 계산해 보면은 목표치가 두 개가 나오는데 1827.81 이건 달성이 되었고요. 두 번째 목표치는 3994.46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이제 지수가 2878으로 되어 있는데 이 배당락 지수를 감안하면은 상당히 지금보다 높은 수치로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3000포인트 시대는 열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작년에 양봉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양봉 저가에서 고가까지 폭이 2878.2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은 저희 시장이 열리고 나서 연간 차트로 이렇게 진동폭이 큰 양봉이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연간 차트로 보시면은 굉장히 아랫꼬리가 길게 있는 양봉인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아래쪽으로 불을 품고 로켓트가 지금 발사된 것 같은 이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장기적으로 굉장히 큰 변동성이 큰 시장으로 지금 막 진입하는 그런 모양이 되기 때문에 좀 기대심리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 시장 증시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일봉 차트가 됩니다. 코스피. 지난 연말에 상승 대칭 상승으로 보시면 목표치가 2947.07이 되고요. 그럼 대칭 하락 목표치는 2740.49가 되겠습니다. 지지선요. 그다음에 코스닥 지수는 대칭 상승 목표치가 986.70이 되고요. 대칭 하락 목표치는 939.7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연간 차트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연간 차트가 지금 연속 두 개가 양봉이 되어 있는데 지금 진행되는 패턴을 보시면은 앞에 지금 양봉이 두 개가 생기고 또 양봉이 한개 생기고 해서 그 다음에 양봉이 세 개가 올라왔거든요. 그럼 지금 에너지가 점차로 이제 모이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양봉이 한 개가 생기고 양봉이 세 개가 생겼으면 다음에 1, 3도 하면 네 개가 되겠죠. 그래서 양봉이 두 개가 생겼는데 양봉이 두 개가 더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연간 차트로. 그러니까 지금 2021년, 2022년 연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런 가능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종목 차트로는 이제 삼성전자하고 올해 유망 5개 말씀드리도록 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차트. 네, 대표님. 올해 코스피 3000 시대가 열릴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 주셨는데요. 또 새해를 맞아서 대표님께서 보시는 유망 종목들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들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먼저 이제 삼성전자는 늘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36,850원에서 62,800원까지 처음에 1차 상승하고, 그 다음에 42,300까지 조정했다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이 지금 장기 목표치로 제가 제시해드리는 목표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83,300원,
두 번째는 84,750원, 세 번째는 105,250원, 이 세 개 목표치가 있는데 지금 8만 1000원이니까 83,300원은 곧 달성될 걸로 보이고요. 지난 연말에 상승했던 것 대칭으로 올라오시면은 85,300원, 지지선은 73,3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심 종목으로는 첫 번째가 지난 연말에 계속 말씀드렸던 박셀 바이오 종목이 되어 있는데요. 연말까지 올라가서 어쨌든 목표치로 말씀드렸던 24,950원, 249,550원은 달성이 되었고요. 지금 권리라고 했다가 100% 무상 권리라고 했다가 지금 그때 또 상한가 쳤거든요. 이게 지금 무상 권리라기 권리부 가격 회복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관건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무상 권리부하고 지금 권리라 하거나 저가하고 이 중심 가격이 23,900원이거든요. 하프 가격이. 이게 첫 번째 목표치가 되고요. 그다음에 한 75% 수준 23만 650원 이게 두 번째 가격이 되고요. 만약에 이게 돌파가 될 것 같으면 굉장히 큰 상승폭이 열릴 수 있는데 49만원, 320만원 이런 목표수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이게 이제 그 가격은 25만 7,400원이 돌파가 되어야 되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현재는 20만원대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지난 연말에 올라갔던 그 가지고 대칭 상승 목표치는 18만 4,200원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종목은 한화기술이 되겠습니다. 한화기술도 지금 상승 목표치를 쭉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 13만 9,900원이 하나 있고 16만 7,000원이 되는데 지금 13만 7,800원이니까 얘는 곧 달성하게 될 걸로 보이고요. 다음 목표치는 16만 7,000원 되겠습니다. 지난 연말 그 목표치 대칭하라면 16만 5,200원이 목표치가 되고요. 두 번째는 포인트 모바일이 되겠습니다. 예, 포인트 모바일은 이제 그 양봉이 두 개 올라왔는데 대칭 상승 목표치는 6만 9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종목 DIC라는 종목인데요. DIC라는 종목은 4,680원 전점을 찍고 쭉 내려왔다가 다시 지금 상승을 모색하는 그림이 되어 있는데 지금 5일선 위로 첫 양봉이 올라왔는데 5일선 위로 올라올 때는 양봉이 연속 두 개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칭 상승 목표치는 3,450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표치는 종목은 이레컴퍼니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레컴퍼니라는 종목은 1,850원에서 35,000원까지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이 상승 목표치가 59,150원, 112,900원 이렇게 되고 있는 지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상승에 완전히 지금 털을 갖추지는 못했는데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칭 상승 목표치 4,950원 되어있고요. 선물은 지난 연말에 굉장히 크게 상승했는데 오늘 대칭 상승 목표치가 402.50, 하락 목표치는 360.35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차트의 기술 타이푼 손태근이었습니다. 네, 삼성전자 목표치를 85,300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6만 종목으로는 박셀바이오를 비롯한 다섯 종목을 제시를 해 주셨으니까요. 흐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타이쿤 손태건 대표와 시장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종목 캐스팅으로 함께 하시죠.